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성격도 다양합니다. 조용한 사람, 활발한 사람, 시끄러운 사람. 어쨌든 세상에는 사람마다의 개성이라는 게 있죠. 개성이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특징입니다. 물질들도 저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금과 설탕을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겉으로 대충 봐서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금과 설탕은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아마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맛을 구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맛으로 구분하는 법 말고도 소금과 설탕을 가열하게 되면 소금은 녹이기 어려우나 설탕은 조금만 가열하면 쉽게 녹일 수가 있죠. 같은 부피로 소금과 설탕의 질량을 재어보면 소금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이처럼 소금과 설탕도 제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가지는 특징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 즉 개성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물과 소금물의 맛을 보지 않고 구분할 수 있나요? 물과 소금물을 맛을 보지 않고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 물과 소금물을 한번 끓여보는 것입니다. 일단 물을 가열시키게 되었을 때그 온도를 살펴보면 점점 열을 가열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다가 물의 온도가 100도씨에 이르게 되면 물이 끓게 됩니다. 100도씨에 도달하여 물이 끓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물의 온도는 오르지 않죠. 즉, 물이 다 끓어서 사라질 때까지는 물은 100도씨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금물을 끓이게 되었을 때 온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소금물을 끓이면 온도가 계속 오르는데 100도씨를 넘어서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됩니다. 즉, 끓는 온도가 물보다는 더 높죠. 그리고 물은 끓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온도가 오르지 않았지만 소금물 같은 경우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물을 얼릴 때는 어떨까요? 물을 얼리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다가 0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물은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지 않은 채 얼게 됩니다. 즉, 물은 다 얼기 전까지는 0도씨에서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되죠. 하지만 소금물을 얼리게 되면 소금물은 0도씨를 지나서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 소금물의 특징이죠. 이렇게 소금물과 물을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나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를 보면 소금물과 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순물질에 해당하는 물은 끓는 온도와 어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소금과 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혼합물인 소금물은 끓는 온도와 어는 온도가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물과 소금물을 맛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소금은 각각 순물질입니다. 물과 소금은 제각각의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둘을 섞게 되면 소금물이라는 혼합물이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물질의 특성을 가진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혼합물을 이용하여 물질의 특성을 바꾸는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염화칼슘을 빙판길에 뿌려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입니다. 염화칼슘이라는 물질과 얼음이라는 물질은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을 섞게 되면 얼음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녹을 수 있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얼음이 녹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땜납입니다. 이런 땜납은 납과 주석이라는 순물질들이 혼합하여서 만들어지는데 이 납과 순물질이 혼합물이 되면 열에 쉽게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전자기기를 만들게 되죠. 이런 납과 주석으로 만들어진 물질 중에는 퓨즈라는 물질도 있는데 이 퓨즈는 강한 전압이 흐르게 되면 쉽게 퓨즈가 끊어져 버리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커다란 전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